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코인 얘기해. 너 지금 텐션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 너 내 코인 다시 올랐잖아. 다시 염색은 잘하고 나서 할게요? 아니야, 선 염색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 상태에서 약간 블루블랙이 된 머리를 여러분 먼저 보실 겁니다. 21일에 염색을 보고 22일에 커팅을 보고. 왜 염색하고 바로 안 잘라요? 염색해주는 사람과 자른 사람이 따로입니다. 염색해주는 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실 거고요, 커팅을 해주실 건 이제 저기 유튜버 금광연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머리와 인사를 하십시오. 오늘 색깔이 바뀔 거고요, 올해는 이제 커팅할 겁니다. 제발 좀 꺼져라. 장발장이라니요. 금강연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와나나는 맞나요? 발음도 어려워. 제 닉네임도 어렵거든요. 금강연아, 와나나. 아, 이제 잘생기셨습니다. 가렸는데요. 목소리가요. 아, 감사합니다. 자, 무엇이 고민입니까? 앞이 안 보여요. 당연하죠. 예.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그 앞머리를 잘라서 눈에 보여드리게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보시면은 이마가 굉장히 넓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습니다. 끝이 여기 있어요. 아, 요거는 넓다기보다 이마가 깊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미용실에서 좋아요. 아, 네. 깊습니다. 네, 깊습니다. 이마 깊은데 이제 앞머리가 제가 모발이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얇은 편이에요. 가늘다. 네, 가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약간 반곱슬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머리는 이제 휘날리고 이러니까 늘 내리는 스타일로. 아... 간단히 드라이 한 정도만 했었는데, 그래서 늘 약간 소프트 투블럭으로 했던 상태입니다. 예. 염색은 어제 했어요. 자, 보시는 것 같이 좀 상담 중에 말씀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본인 머리를 풀어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특히 머리에. 그리고 할 말도 아주 많은 타입이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베이비, 애기니까. 어? 언니! 언니! 그 전에 본인이 앞머리가 어디까지 짧아지는 게 허용이 됩니까? 자, 어렵다면 제 시연을 드릴게요. 남자분들도 잘 들으세요. 눈썹 위, 눈썹에 걸치게, 눈썹 아래, 그리고 지그재그로 공간 사이로 눈썹이 보이는 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 길른 김에 조금은 좀 길게 빼보고 싶긴 한데. 아, 조금 힘들까요? 자, 추천할 수 있는 머리는요. 네. 공간 사이로 앞머리 사이가 보이게 길이감을 유지하고요. 요번에 이제 여름도 됐기 때문에, 네, 2021년 여름 더워질 때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을 제가 오늘 한번 맞춰서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주 무난하고 아주 무난하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2021년 여름 헤어스타일, 지금 바로 와나나님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재 정면 벗으시죠. 앞머리를 우선 조금씩 자르면서 허락을 맡아볼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잘라드릴게요. 자, 갑니다. 아이고, 아야 혹시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죠? 네. 이거 아프면은 꾀병이야. 뭘로 애기 소리가 나. 네. 이거 뭘로 자르는 거지 지금 이게? 아, 이거는 칼입니다. 칼이요? 예. 질감을 내면서 동시에 길이감을 설정해주는 게 제가 오늘 맞춘 커트의 컨셉을 잡은 거라서. 이렇게 보시면 느낌이 끝쪽이 짧아졌다. 네, 전 요 정도까지 권장해드려요. 말리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약간 바코드 같은데 지금? 바코드죠 지금? 네. 오! 요게 사이사이입니다. 오! 오! 요 정도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아, 리액션 아주 마음에 들어. 자르기 전 무거움과 깊이감을 보세요. 그리고 질감을 내고 나서 짠!
이렇게 곱슬기가 애매하게 있거나 본인이 느꼈을 때 짜증나게 있는 경우에는 털어서 모양을 내거나 세로 빗질을 통해서 채워주는 게 훨씬 이뻐요, 여러분들. 세로 빗질을 처음 이거 봤어요. 모르죠? 이게 방금 가로빗으로 하니까 이거 보세요. 앞머리가 이마가 드러나는데 너는 어떻게 하냐? 그냥 털어가지고 막 털었잖아요. 그럼 빗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빗질해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털린 머리를 내리는 역할만 해주는 거군요. 그죠, 그죠. 건들지 않아요. 뒷머리 안 잘랐거든요. 뒷머리 올려 치매죠.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자 이제 아, 벌써 마음에 드는데 아 걱정되는 게 해가지고 마음에 들면 좀 천 안에 있는데 어? 여기 매번 와 그러면은 페라리 끌고 오시는 거죠. 여기요. 네 드라이브 같이 시켜주시고 저랑 햄버거 좀 먹어주고. 아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예. 이렇게 머리가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네. 제일 멀리서 온 분은 뭐 강원도나 뭐 자카르타 정도? 자카르타요? 지금 하는 거 뒷머리 선 만들어주기 올려쳐버리기 오 이거 약 9년 전에 겪어봤어요 7년 아, 전에 당해보셨구나 여기 군대 가기 전에 군대 약 하면 할 말이 더 많죠 이야 지금 날아가는 것만큼 필요하지 않은 머리카락들이 쌓여있는 거예요 뒷머리 볼륨 오 중간에 비어있는 1에서 2cm 정도의 부분만 면치기를 치거나 하면은 깔끔하게 손이 나오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머리를 말려서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훈남 컷, 훈남 스타일, 훈남 선 나도 훈남이다 자, 자신 있습니다 만족시킬 만한 자, 거울 들어주세요 그대로 돌려주세요 어 뭐야? 오! 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털기만 했는데도 나왔죠? 이것도 정리해드리고 오호! 제가 만들어둔 선에서 이제 우리 원하나님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네네.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제 역할. 저 벌써 완성된 것 같은데? 오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거품을 이제마저 만나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전문가, 헤어 전문가는 어떤 평을 남길지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이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죄송하지만 제 머리 평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이것은 제가 옛날부터 해보고 싶었던 혹시 애쉬 블루라는 그렇죠 애쉬 블루 맞나요? 예. 아, 오늘 제가... 커팅 하고 왔어요 아 커팅 예. 제가 헤어 전문가분에게 한번 여쭤보고자 헤어 전문가요? 이런 거 뭐야?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따따 스키떼 스키떼 どれだけ強いを避けて